경기라 그래요. 예. 어머님의 응원을 받으면서 로이드가 뛰고 있습니다. 로이드 볼파 왼쪽으로 김소담 노룩 패스 연결. 이경은 로이드 공이 계속 외곽에만 존재합니다. 지금 한안에서는 이경은 헤리슨 리바운드 투쓰리 매치업으로 바꿨었거든요. 네. 인사이드 백지은 이경은 선수의 파울입니다. 헤리 하나는 계속 뭐 국내 빅맨 백준이라든지 헤리슨도 계속 볼을 계속 일단 넣어줘야 돼요. 아 그럼요. 예. 스위치가 됐을 경우에 이제 그 앵글 각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넘어가지고 속공 찬스에서 제 2의 속공이 됐을 경우에 못 넣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스크린을 가서 넣어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절대 서서 넣어주면 안 됩니다. 헤리슨, 김지영. 지금은 자 김지영 선수가 그대로 볼을 잃어버렸는데요. 이완우 감독이 터치아웃에 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비디오 판독을 해서 만약 경우에 맞게 되면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 네. 찬스가 오게 돼 있죠. 김지영 선수가 아주 애타게 이완우 감독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중요하죠. 만약 경우에 자기가 안 닿았을 때는 그 정확하게 감독한테 사인을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비디오 판독 시점에서 선수들은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장면인데요. 이경호 선수의 마지막 터치가 발이었는지 그리고 나가는 공이 김지영 선수 몸에 맞았는지에 대한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뒤에서 보는 방에서는 모르겠고요. 네. 지금은 그 아까 앞에서 봤던 부분이 더 정확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유상우 주심과 이원석, 김민욱 부심이 오늘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훈 선수의 발이 맞았나 안 맞았냐가 이제 그 관건이거든요. 네. 비디오 판독은 터치 아웃에 관한 상황에서만 감독이 요청을 할 수 있고요. 김지원 선수는 앗뜨거하고 손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네. 이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사이드라인 쪽에 있었던 김지영 선수 그리고 그 앞에 이경원 선수 이제 볼이 그 굴절이 돼야 되는데 네. 굴절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제 심판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겠죠. 비디오 판독이 약간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27대 21 이 쿼터 남은 시간은 3분 11초. 자 결과 들어볼까요? 아 그렇네요. 지금 그 하나은행 골이 예. 판독 결과 KB 하나은행 공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이경훈 선수의 발에 맞고 골이 굴절이 되려면은 김지영 선수의 팔에 맞았어야 되는데 예. 지나간 걸로 판독이 된 것 같아요. 자, 비디오 판독이 성공을 했습니다. KB 하나은행 세 명의 수비 트리플 수비입니다. 잘 나왔어. 마무리합니다. 골만 넣어주면은. 두 군데 세우가 비어 있는데 지금 못 넣어서 그 문제였거든요. 네.